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래핑맨입니다. 레고 마블 슈퍼히어로즈. 자, 이제 얼마나 됐을까요? 예. 아, 55.1%. 예, 일단 들어가고. 갑자기 너무 진행 상황이 빨라졌죠. 예, 데드풀 미션하고 예, 레드 브릭을 막 얻게 되면서 지금 갑자기 55%가 됐습니다. 예. 지금 50편, 53편까지 했는데, 예. 55%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뭐, 한 100편 정도면, 뭐, 끝난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요. 제가 사실은, 예. 너무 오래 갈 것 같다고, 예. 엄살을 부렸지만, 사실은, 오래 가기를 바랬습니다. 예. 이게 제일, 지금, 많이 시청을 해주시니까요, 예. 오래 가길 바랐는데 한 200편은 적어도 될 줄 알고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예.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뭐 시간을 뭐 그냥 막 뺄 수는 없죠. 예. 자, 2억 7천. 야, 참 보기만 해도 흐뭇하네요. 자, 거의 뭐 다 됐죠. 예. 숨겨진 거 아직 잔금이 풀리지 않은 것 빼고는 그때 보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못 산 것도 있던데 좀 기다려볼까? 자, 아직도 뭐 잠겨져 있는 것들이 많네요. 안 해본 거, 예. 모독, 오, 야.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게 나오고요. 특수 능력은 이게 뭐야? 아, 불을. 예. 노. 점프도 가능. 점프만 가능. 아이고. 자. 자, 오늘은 이런 캐릭터들. 예. 우리가 보지 못했던 문나이트. 문나이트. 백기사인데? 후욕. 예. 오. 이런 초승달 모양의 던질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특수기술은 이거고 날 수 있나? 날지는 못하고요. 예. 자, 차량도 구입할까요? 예, 차량도 있는 대로 구입해가고. 아, 쇼핑 막 신나게 하는 거야. 딴딴딴 비클스. 아직 뭐 걸린 게 많네요. 아직 시타우리 체리오트. 이게 맞나? 무슨 우주선인 거? 폴리스 헬리콥터. 네, 둠제트. 빰빰. 캐릭터. 캐릭터는 뭐, 다 샀구요. 자, 오늘 이런, 예, 우리가 많이 보지 못했던 캐릭터들과 함께 활동을 해보구요. 예. 그리고, 지금, 결국은 자동차 타는 거하고 비행하는 거 이런 게 연습이 돼야만 지금 되죠. 예, 지금 무서워가지고 지금 시도도 안 하고 있는데 일단 그래서 예. 이동할 때 말이죠. 예, 날아가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하긴 하지만 잠깐만, 지금 뭐 하는 거니? 이걸 지금 안 키우시잖아. 4배, 6배, 8배, 10배. 오케이. 골드브리, 틱택터, 미니킷. 이건 뭐, 사실 지금 필요 없죠. 컬렉트, 코스트 스터드, 어트랙트 스터드, 패스티브 헷, 엑스트라 하트. 오케이. 짠. 그래서 이동할 때 말이죠. 예, 차량으로. 예, 무조건. 예. 근처까지는 차량으로 가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일단 답답하겠죠? 예. 센트럴 파. 후. 와. 얘로 다녀볼까? 예. 이 친구, 예. 혹시 제
래핑맨의 유튜브 채널 중에 마블 얼티밋 얼라이언스, 예, 지금 레고 게임이 아니고요. 예, 이렇게 제대로 된 비율의 이 마블 히어로들이 나오는 지금 게임이 있습니다. 마블 얼티밋 얼라이언스. 예, 거기서도 잠깐 악역으로 등장을 했어요, 이 친구 모두. 그래가지고 보스였는데 못 뛰어? 보스였는데 말이죠. 아주 가공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죠. 갑자기 영어로 퀴즈를 냈어요. 예. 얘는 이걸 못해. 아, 그래. 그러네요. 예. 띵띵, 치카뽕, 치키, 띵. 자. 아, 여기, 아, 저기서는 비행기 같은 거 살 수 있었구나. 여기 맞네요. 자, 쉴드, 사륜구동 차량, 그 다음에 쉴드 APC. APC는 보병 차량 그런 걸 말하죠. 예. 전투 인력이 탈 수 있는. 그 다음에 폴리스 트럭. 랩트 트럭. 랩트 트럭은 뭘까? 랩트가 히드라 탱크? 만다린스 버기, 피자 밴, 스타크스 모터사이클, 모터사이클 아주 싫어합니다. 예, 레고 게임에서는. 예, 플라워 카, 매그니트 모바일, 스파이더 사이클, 핫 로드, 벤징 사이클. 좋아요. 예, 이렇게 해도 예, 돈이 뭐 그냥 줄어들 기미가 없네. 캐릭터 뭐 다 지금 안 되고 뭐야? 비크를 예,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예, 타고 다니죠. 보자. 쉴드 이거 이거 뭐 돈 안 드는 것 같아요. 돈 안 들죠. 좋았어요. 지금부터 야 이거 멋지다.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 이제 중형 세단이나 좀 중대형 세단 이런 차들이 대부분 많이 팔리죠. 근데 미국에서는 픽업 트럭, 예, 꽤 배기량이 큰 대형 트럭.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오, 야, 완전 센데? 자, 이렇게 막 시간을 끌어야지 이제. 예, 빨리 깨려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시간을 막 끌면서 원래 100편에 끝날 건데 예, 200편까지 가는 빡. 예. 예, 그런 이제 픽업 트럭들이 제일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간간이 한 번씩 볼 수 있죠. 예. 그래가지고 픽업 트럭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만 줄 알았더니 봉고3보다 훨씬 크죠. 예, 폭도 넓고 엄청 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미국 차 회사들이 그 인기가 있으니까 예, 연비도 안 좋지만 계속 그런 차들만 만들다가 한동안 굉장히 고전을 했죠. 포드, GM, 크라이슬러 다. 예, 그 사이에 우리나라 현대가 이렇게 되면 한번 시점이 바뀌어버리면 이렇게 하면 되구나. 이거 알았어. 이렇게 되면 운전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렇게 뒤로 가기 위해서는. 근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자, 연습을 많이 하겠어. 너 비교 자, 이 사람 누구죠? 예, 일단 하나 하고 또 얘기를 계속 해보죠. 캡틴 브리튼. 아, 캡틴 아메리카가 아니라 뭐였지? 뭐 제대로 못 읽었네. 일단 가보죠. 예. 아, 차! 우리 차! 빰빰 이거 이게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시점을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바꿔주면 좋을 텐데 시점을 다시 회복이 안 되니까 예, 그게 어렵네요. 일단 한번 뒤집히기 시작하면 어려워요. 예, 시점이 그래가지고 그게 몇 년이었죠? 2010년이었나? 2009년이었나? 예. 막 미국 자동차 회사들 거의 막 3개 회사가 다 안 좋을 때 현대자동차가 이상한 프로모션을 했죠. 예. 예를 들어서 차를 샀는데 실직하게 되면 아 이거 또 먹게 되는구나. 아 이게 고스트 스터드를 갖게 되는 거구나. 이 빨간 것도 이제 먹을 수 있게 되네요. 그 전에는 그냥 쫓아만 다니는 거였는데. 예, 뭐 실직하면은 차를 되사준다고 그랬나? 예, 뭐 그런 거랑 이상한 그런 프로모션 뭐 10년 개런티? 아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건 기억이 안 확실한 게 아니고 뭐 그런 걸 하면서 점유율을 많이 높여갔었죠. 지금은 미국 회사들도 많이 좀 회복이 되고 현대는 그때 그 기분을 아직도 못 잊고 예. 야 이 차 장난 아니다. 아 이런 차로 해야겠다. 예. 그 훔친 차로 하니까 아 이... 여기서 어... 후진이 되면서 예. 좋긴 한데 빵 어 아 이 차 미니 이거 타고 이제 갖다 주는 거죠. 이건 조심해야겠네요. 가면서 부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아까 전에 쉴드 사륜구동차는 아직까지 뭐 흠집도 안 났는데. 자 이제 계속 차량으로 예 날 수도 있지만 차량으로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쨌든 뭐 하여튼 차는 그렇고요. 예. 오오오오예 차는 그렇고 예. 쇽. 아 그 저기 아자 구독자 사은 행사 예 제가 잠깐 그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흥미를 가지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예. 댓글 남겨주신 분들을 여기서 이름을 불러드리는 거하고 불러드리는 거랑 예. 그 캐릭터 만드는 거 뭐 그런 거 예.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에 이제 크리스마스 맞이 행사로 예. 지금까지 댓글 남겨주신 분들 그리고 한 저거 왜 저기서 아 차를 저기다가 놔두더라고. 오케이. Great Scott! You actually found the old blighter. You have my sincerest thanks, dear fellow. Thank you. Yeah. Brit Mobile. 예. 얻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사은 행사를 크리스마스 행사로 해서 일단은 예. 댓글 남겨 주시고 그랬던 분들을 한번 호명하면서 한번 사은 행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사은 행사를 갖도록 해볼게요. 한 22일 정도까지 올라온 댓글 종합해가지고 예. 자 차별 없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자 이제 다른 걸로 좀 바꿔보자. 미니 센티넬. 미니 센티넬 이런 거 나오고. 자 근데 제가 이제 차별 없이 말씀드린다고 하지만 그건 모르죠. 예, 저의 주관적인 그런 고마움이나 그런 게 표시가 될 테니까. 그 옛날에 그 웹툰이 기억나네요. 예, 교회에서 자, 기독교 비하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재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아 요새 아 일단은 예 하던 얘기 계속하면 예, 그 웹툰에서 목사님께서 이 성금해 주신 분들 다 똑같이 많이 낸 분이나 적게 낸 분 모두 이제 다 똑같이 이제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금해 주신 분께 호명할 때 얼마 안 내신 분은 조용히 무슨 성도님 해주시고 예 많이 내신 분 할 때는 예 아주
벅차오르는 감정으로 고함을 지르면서 소개를 해주시죠. 예. 자, 그런 겁니다. 세상이 말은 다 공평하다고 하지만 공평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보통 본인이 이제 감정적인 걸 숨기기 위해서 논리로 무장을 하죠. 그래서 논리적인 거를 더, 와, 16억이야. 논리적인 거를 더욱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더 굉장히 편견이나 자기 중심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솔직히 감정을 표현하는 분이 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쉬운 경우가 더 많아요. 뿅!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제가 좀 논리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굉장히 감정에 솔직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 그렇게 일단은 캐릭터 만드는 거는 한번 연습도 해보고요. 예. 연습도 해보려고 여기 참 관광객들이랑 그런 분들이 많죠. 예. 지금 16억이죠? 16억 어디 있어. 난 16억 있어. 예.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아, Bully. A local. I'm visiting the Big Apple with the missus, don't you know? But the old dear went sightseeing without me and has yet to return. What, what? Said something about taking pictures of a square clock, as I recall. You wouldn't have a gander for her, would you, old bean? 자, 아, 저런 형은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봅시다. 예. 너무 이 학교 영어만 예, 취직 영어 이런 것만 했더니 저런 건 잘 못 알아듣겠어. 어, 차 없어. 왜? 차 타고 가야죠. 예, 차 타고 갑시다. 차 타고 기다려봐. 우리가 이번에는 자, 언제나 예, 차를 타고 갑시다. 근데 여기서 차를 빼는 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그 아, 지금 상 풀린 것도 사죠. 바로 브릿 모바일. 예, 이거는 별로 타고 싶진 않고. 자, 이번엔 예, 쉴드 APC. 뻥뻥뻥뻥뻥뻥뻥. 야, 이거 마치 탱크인데. 자, 이게 그 레이싱이 차량이 지정. 너 너무 둔하다. 좀 다른 애로. 이 뭐야, 럭슨 가드. 자, 여자 캐릭터로 좀 바꿔볼까요? 예. 언니 캐릭터로. 어, 그래요. 이 꿀벌? 어, 작아져. 어, 앤트맨 여자친구인가? 예, 부인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수씨. 앤트맨 제수씨야. 예. 어, 저분이 저렇게 날아다니면서 조그맣게 날아다니고 굉장히 비행에 용이하다고 또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자, 이렇게 상황이 되면은 어렵지만 예. 어, 이것도 계속 연습. 아, 쟨 진짜 뭐야 이거, 유턴해? 아, 진짜 유턴을 하냐. 자, 몇 미터 앞에서 그 좌회전한다고 얘기 좀 해주지. 아, 이 작은 맵을 잘 봐야겠네요. 와, 여기죠? 18억.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분당 1억씩. 아, 분당 아니고 예, 한 5분당 1억씩 올라가는 것 같은데. 짠, 짠. 아, 여기? 어? 여기. 아, 쟤 뭐라고 해준, 뭐라고 한 거냐? 야, 걔, 이 뭐 해줘야 되는 거냐, 여기서? 아, 사진 찍는다고 그랬다, 사진, 맞아. 무슨, 뭐, 픽처 어쩌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아, 제 영어 실력이, 영어 공부를 좀 더 해야겠어요. 전 무슨. 그렇지. 사진 찍는 거 아니었어? 여기로 올라가면 되려나?
아니네. 다시 한번 가서 물어봐야겠는데. 걔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아, 걔 아까 전에 물어본 그냥 대충 가면 될 줄 알았더니. 다시 돌아가야지. 어디 있었지? 빠. 이쪽 어디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 그 잊어버리죠. 예, 잊어버리고 딴 거로 가자. 자자자. 자,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에 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전에, 예, 저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뭐 좀 바빠지겠죠. 예, 집안에서 크리스마스 날 이걸 찍고 있긴 좀 그렇잖아요. 예. 아, 저기 뭐 왜 따라가는 거야 내가. 저기 감이 이상하던데. 아, 이거 그동안 그러고 보니까 이거 바꿔. 가서 뭐 하는지 잠깐만. 아, 이거 사야지. 캐릭터 됐어. 이 위쪽에 이 초록색 사람 표시된 거는 뭐죠? 우리가 저걸 일부러 찾진 않았으니까. 여기 지하인가? 지하철역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빠라밤밤밤. 아니, 저쪽으로 길이 있나? 아니지? 빰빰 빠라밤. 자, 그런 사원생사를 할 거고요. 잠깐만, 지금 몇 개 됐지? 143개? 예. 일단 골드브릭을 열심히 또, 예, 모아가지고 150개짜리 데드풀 미션, 예, 하도록 하죠. 빰빰. 자, 여기 경비가 엄청 삼엄한데요. 예. 퐁.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자, 21억. 예. 자, 이거를 이 여기서 뭐해? 저분이 지금 뭐 하시는 거지? 왜 따라오지를 않으시는 거지? 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야 되나? 어, 아니네. 건너편에서. 어, 여기 뭐도 이렇게 많아? 어디서부터 시작이야? 빰빰빰. 이거 삥? 뭐 이렇게 달려가는 건가? 아니야. 아유, 어지러워. 저기서부터 시작해? 여기서부터 시작하나? 아, 되게 뭐. 아, 여기서부터 시작하나 본데요? 자, 그래. 자, 이거, 예. 짠, 됐어. 여기서 날아가면 안 되나? 아, 이거를 우리가 지금 해야 되겠죠? 예.